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약간 브이로그랑 섞어가지고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도 쌩얼로 나왔는데요. 요즘 쌩얼로 좀 자주 나오죠. 피부도 예전보다 좋아지고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쌩얼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올라갔다고 해야 되나? 오늘은 놀긴 놀아야겠고 근데 또 건강은 포기할 수 없다 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시던 분들이시라면은 아실 거예요. 제가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술을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번에 노량진 영상에서도 한번 등장했었던 제품이죠. 포글포글 올라오면서 기포가 생겨요. 오늘은 이거 제품 테스트하러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와, 색깔이 이거 진짜 색깔이 진짜 이뻐. 소주 맛은 덜하고 약간 살짝 상큼함이랑 백년초 그 맛이 나요. 술도 술인데 이제 다음날 이제 약간 숙취랑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제품들을 엄청 많이 먹어요. 예전에는 상쾌환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옛날에 2,500원이었는데 지금 2,900원인가로 올랐을 거예요. 낱개로 샀을 때는. 숙취해서 음료 있잖아요. 5,000원, 4,500원 이런 거. 그런 거랑 같이 또 먹기 때문에 술 한번 먹으면은 그 숙취 해소제 들이 더 비싼 거예요. 소주에 요걸 타먹으셨잖아요. 이게 허브샷인데요. 백년초 맛? 홍삼 맛 있어요. 요거 백년초 맛이거든요. 이게 발포 비타민인데 이렇게 한 알이 있거든요. 요거를 술에만 타먹는 게 아니라 물에 타먹어도 좋고 탄산수에 타먹어도 좋고. 꿀짜. 와, 진짜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색깔이 진짜 이뻐요. 이게 향이 또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물에 타먹어도 되고 탄산수에 타먹어도 되는데 탄산수는 좀 넘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 모금 먹고 낼게요. 근데 이걸 타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탄산수는 이렇게 넘칠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진짜 딱 음료 먹는 느낌이에요. 여기 사장님도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사장님이 엄청 젊으세요. 25 여자분이신데 경희대 한방재료공학과를 지금 다니고 계세요. 학생이세요. 그 하이트 진로에서 주최한 청년 창업대회에서 이 제품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으셨대요. 또 술자리가 많잖아요. 그때 이분이 술을 잘 못 드시는데 본인이 소주 마시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제품을 이제 만들었대요. 막 머리 아프거나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다음날에 속 막 아프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 요거 진짜 요즘 잘 마시고 다녀요. 이게 딱 타먹으면 소주 맛이, 그러니까 그 알코올 맛이 거의 사라지면서 이게 음료 마시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지금 한 가게 6개가 들어있거든요. 굉장히 숙취 해소제에 비하면 저렴해요. 숙취 해소제 이런 게 제품들이 비싸니까 이거는 가성비도 좋고 맛도 좋고 색도 이쁘고 몇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은 듯한 이런 느낌이에요. 요즘은 요 허브샷 제품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제가 요즘 피부가 좀 좋아지지 않았으니까 제가 요즘 또 녹즙을 먹고 있어요. 지금 녹즙을 먹은 지는 거의 한 달이 다 돼가거든요. 스케줄 끝나고 집 왔어요. 너무 힘들어. 이건 당근하고 미니 애플 섞인 건데 이건 진짜 맛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맛입니다. 왜냐면 제가 당근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니 당근! 오늘도 스케줄 나가기 전에 너무 피곤해요. 요 아이들을 먹고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중소기업 제품인데 아라리 거둠터의 유기농 주스예요. 일단 맛이 초급하고 이제 고급이 있어요. 초급하고 고급의 차이는 이제 과일
단맛이 나는 과일이 섞였냐 안 섞였냐의 차이인데,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신선초하고 케일하고 배하고 사과하고 섞였어요. 초급은 주황이는 당근하고 사과, 빨강이는 당근 비트 사과. 근데 고급엔 주황이는 그냥 당근만, 빨강이에는 비트하고 당근, 그 다음에 초록이에는 신선초, 케일, 당근 이렇게 해가지고 단맛이 거의 없는 애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나네 집에 놀러 왔는데요. 놀러 온 이유가 누나는 모르는데 저는 이제 녹즙 많이 먹었잖아요. 이 제품도 먹고 했는데, 이제 과연 처음 접한 사람한테는 이제 어떤지. 나? 진짜로? 이름 몰랐어. 우와. 아 진짜로? 진짜로? 어 진짜로. 졸려. 나 모자써 볼게. 이게 뭐냐면은 아라리 거둠터에서 이제 직접 보내주셨어요. 이걸 왜 보내주셨냐면은 요 제품들 있죠? 이걸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원지르고 싱싱한지랑 그런 거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 물 한 방울 안 들어가고 이것만 갈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니까. 당근, 저 당근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 당근이. 당근 귀엽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 보고 싶니 당근? 야 나 먹어보라매. 안녕하세요, 그보다 유이입니다. 맛있다. 당근 맛있다. 근데 이거 이빨 먹을래? 여기? 나 입술이 좋은데? 맛있어요. 마이크 다녀오셨어요? 알라리 거듭타 다녀오셨어요. 뭐 바꾸고만! 이건 좀 신나. 이거를 100% 간 게 이거야. 진짜 건강해지는 맛이야. 나 지금 이런 게 필요해. 몇 개 듣고 가. 알았어, 알았어. 나 좋아. 이거 다 먹어도 돼? 하나는 진한 거고 하나는 이제 조금 덜한 거거든요. 두 가지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초급자용은 조금 달달하게 다른 뭐 과일이나 이런 거 섞어가지고 쓰는 건데. 확실히 나도 당근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당근이 진짜 맛있다. 난 당근에 한 표. 시켜 드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서 사장님한테 약간 암 환자나 그러니까 좀 그 아프신 분들이 이제 치료 목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아 진짜 그 예방이 아니라 그... 예방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환자분들도 조금 그때는 좋은 것만 먹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많이 찾는다고 하시네. 몇 개 넣고 가. 나 요즘 아파. 오케이 오케이. 자, 한 달 정도 먹으니까 약간 몸이 진짜 건강해지고 개운해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혈이 좀 잦아요. 근데 요즘 이거 먹고 한 1, 2주 뒤부터 그런 게 없어졌어요. 제가 종합 비타민이랑 비타민 C랑 간 영양제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3하고 그 다음에 그 눈 영양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양제를 좀 많이 챙겨 먹는 편이거든요. 영양제를 많이 챙겨 먹어도 그 머리 띵한 거는 그냥 계속 나타났었거든요. 빈도수가 좀 낮아지긴 했는데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걸 못 느끼고, 그다음에 피부가 좋아지는 게 딱 느껴져요. 이게 당일 수확한 유기농 채소를 가지고 바로바로 즙을 짜가지고 보내주거든요. 이게 공장처럼 막 크게 운영하는 그런 농장이 아니라가지고 만들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어요. 택배로 주문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서 보내준다고 해요. 이제 자신이 워낙에 먹을 수 있어요. 주문 들어오면 바로바로 이제 만들어서 보내주시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뭐 이거 저 케일의 비중을 높여주세요, 아니면 신선초 비중을 높여주세요, 아니면 과일을 좀 줄여주세요 하면은 그대로 이제 맞춰가지고 보내주세요. 냉장 보관은 3일이고요 냉동 상태면은 3개월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냉장이 보관이 짧은 이유가 진짜 합성 첨가물이 안 들어간 그냥 그 채소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여기는 이제 사장님의 딸분이 오셔가지고 저랑 대화를 나눠봤었는데요. 직접 재배한 유기농 채소의 그런 자부심이 굉장하세요. 진짜 건강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가열되지 않은 비가열 효소가 살아있는 네, 그런 작즙 주스입니다. 요즘 이 중소기업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몸에 좋은 것만 다 먹었잖아요. 녹즙이랑 이제 발포 비타민,
그다음에 그 뽀시레기 하트까지. 그래서 요즘 조금 몸이 건강해진다는 느낌을 확 받는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제가 사용하고 마시는 제품들인데요. 저도 이렇게 직접 만나 뵈니까 더 믿음이 가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더 챙겨 먹게 되고 요즘 잘 먹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이 제품을 한 번씩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제품 모두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여기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긴 놀아야 되겠고 건강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이렇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